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분 중에서 IKS 70 사모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글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떡개 먹방이라고 제가 쳤거든요. 이건 유명하신 먹방 크리에이터죠. 그래서 이 시크릿 반 닭다리 이 영상을 ASMR감을 한번 떼우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중지시키고요.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U자 앞에다가 클릭하셔가지고 SS를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Save from Net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다운로드 폴더 아래로 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시크릿 반 닭다리 먹방 리얼 사운드가 지금 여기에 영상이 떠 있습니다. 영상이 다운받아졌죠? 자, 그러면 프리미어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걸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아래에 리얼 사운드를 가져오겠죠. 그래가지고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재생시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클립 선택하시고 나셨어요. 여기는 안 올라왔죠. 에펙트 컨트롤은 안 올라왔는데 오디오 창으로 들어가세요. 오디오 창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이얼로그인데 다이얼로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를 다 클릭을 하시면 합니다. 리더스 값이라네요. 다 선택을 이크 값도 선택을 해 볼까요? 다 선택을 했습니다. 클립 볼륨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에디트 컨트롤에서 보시면 그 값들이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디노이즈, FF 필터, 디허머, 디리버브,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값, 그럼 이퀄라이저 그리고 그다음에 디저 그다음에 보컬 연한서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야, 그다음에 제가 제 노이즈가 심한 클립을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영상을 찍었을 때 잡음이 많은 게 많이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한번 시행해 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치 거지는 노이즈 현상이 생기죠. 이 부분은 이 어떻게 먹방님 것은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들어보면 자, 노이즈가 심합니다. 제어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 앞전에 사전 설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에펙트 창에 사진 설정으로 해서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저장시켜 놨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우선 디노이즈 부분만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를 누르셔가지고 복사를 하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택된 클립에 대해서 디노이즈 효과가 적용이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페이지하고 글하고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었던 쉐이크거리는 그 소리가 없어졌죠. 바로 디노이즈가 여기 적용돼가지고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효과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지금 디노이즈로 했는데요. 다른 값들도 이 클립을 선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FF 필터라 이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컨트롤 V로 누르면 FF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야, 제어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글을 다른 값들도 이렇게 쉽게 최상위 값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 쓰는 방법이 다른 분들 리버브 효과도 그럴 수가 있겠죠. 리버브 효과도 이것도 최상위 리버브 효과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하고 글하고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KS 7035님이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가진 것은 없고 그냥 유명한 먹방 분들 그런 ASMR만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냥 제 클립에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